그러다 저녁에 네. 이제 테일 형이랑 재현 형 만나가지고 스시 먹고 그 스시랑 회 이런 거 맛있게 먹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 쏘지 않았어? 그치 어 멋있.. 아 그거 재현 형이 쐈어 원래 내가 쏘기로 했는데 내가 울프강 사야 된다고 형이 형한테 싸달라 했어 나이스 뭐 맛있는 거 항상 사주니까 상관없는데 반 형도 많이 사주지 편의점을 들릴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모르고 카드를 못 가져와서 재현이 형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흔쾌히 사준 형이 고마웠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일 먹을 양까지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저오네. 대로 사버렸다 여보 처음 계란 후라이 해줘 계란 후라이? 응 어떻게 택배로 보내면 돼? 퀵으로? 어 퀵으로 보내줘 퀵으로 보내줘 문 앞에 놔줘 내가 가지고 와 퀵으로 보낼게 어 가위질 진짜 오랜만이야 무슨 소리야 형 삼겹살 구울 때 맨날 굽잖아 아 진짜 가위질 처음 하는 척해 미안한데 그 가위는 너 먹이려고 하는 가위질이고 형이는 이렇게 오랜만에 해본다고 이렇게 오랜만이야? 척하면 척이면 모르냐? 척척 몰라? 척척 박사야? 전화 하려 그랬대 아 하려 그랬다고? 진짜 감동이었다 조이폴리스 가봐 오다이바 조이폴리스 아직 있어요 가봤어?